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사다리 TV입니다. 오피스텔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도 최근에 출간했고요. 클래스 101에서도 오피스텔 투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아파트 투자자였어요. 근데 네. 작년부터 오피스텔로 아예 투자 그 포트폴리오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전문으로 그쪽으로 네.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네. 사다리 TV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투자는 이제 안 하시고 네. 오피스텔만 하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아파트는 몇 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못 파는 거죠. 아, 안 팔려서? 2년이 아직 안 됐거나 네네. 임차인이 들어있어서 팔 수가 없었던 네네.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 뭐 상가 건물, 네. 다가구 이런 것도 다 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는 있지만 네네. 근데 역시 해보니까 주거용 상품이 최고더라. 근데 취득세 규제 때문에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피스텔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 수단을 생각하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오피스텔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불편함 이런 거 없으셨나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아무도 안 해. 네네. 그래서 내 거야 다. 그래서 네. 아파트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네네. 근데 가격이 문제인 거잖아요. 가격이 3배 올랐으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고 오피스텔은 떨어진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네네.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바닥까지 내려와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는 사야 된다라는 가격까지 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요즘에는 좀 오피스텔이 좀 대형화되면서 네. 흔히 이제 아파텔이라 불리는 상품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아파트 대체재로서 네. 좀 각광받는 게 있는데 네네. 작가님이 말하는 오피스텔에는 아파텔이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아파텔은 제외예요. 제외예요. 네, 아파텔은 말씀하신 대로 네. 아파트의 대체재예요. 네네네. 아파트가 떨어지면 두 배로 떨어지는 게 아파텔입니다. 제가 항상 예시를 드는 게 네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네네. 마스크를 못 구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KF80 마스크도 네. 많이 사람들이 찾아다녔단 말이죠. 그쵸. 어느 순간 공급이 많이 되면서 KF94 아니면 덴탈 마스크만 사람들이 그쵸, 썼어요. 그쵸. 그럼 80 마스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가격이 네. 애매해요. 네.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능이 아주 좋지도 않고 네. 아무도 굳이 찾질 않는 거죠.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조금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부분이 네. 투자할 돈이 없지 투자처가 없는 건 아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7, 8년 정도 했는데 항상 주택 규제가 있고 네. 뭐 무슨 규제가 터지고 터졌지만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그 기회가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선입견, 편견 때문에 네. 그 투자를 안 했던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올라 있었던 거죠. 아쉬웠던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파텔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네. 오피스텔 안 오른다고 했는데 네. 아파텔은 올랐잖아요. 네. 근데 한동안 그런 선입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파텔도 그쵸? 오피스텔이 안 온다. 네. 결국에는 그것도 기회였던 건데 우리가 놓쳤던 거고 또 저희 이제 누나 얘기긴 한데 네네. 저희 누님이 수도권에 집을 이제 마련하려고 할 때 네. 제가 아파텔이라도 사라 네. 라고 했는데 네. 결국 안 샀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네. 때문에 놓쳤던 거지 투자처는 지금도 많아요. 다만 투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부동산 뭐 강남 아파트라든지 뭐 절대 뭔가 불패신화라고 믿었던 네. 아파트나 뭐 수도권 아파트들의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네. 투자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럼요. 그 투자처가 오피스텔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여전히 투자처가 있고요. 네.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게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왜 유일하냐면 네. 다 올랐는데 원룸 오피스텔만 안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이 적극적으로 오피스텔 사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네. 5월 달에 정말 매수세가 강했어요. 네. 그때 많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라 제가 권유를 많이 했는데 네네. 지금은 조금 그렇게는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처럼 무리하게 사지 마셔라. 이렇게 한 채 사고 이렇게 여유롭게 사셔야 되지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 전세가 굉장히 영향이 크군요, 이게. 그렇죠. 저는 이제 전세로 주로 오피스텔 투자를 했기 네. 때문에 전세 대출을 대부분 받아오세요. 전세 대출은 금리에 거의 직격탄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그때랑은 많이 상황이 달라지긴 했죠. 책에서 이제 서울 오피스텔이 2030 세대의 마지막 투자 기회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도 그렇고 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나오니까 아파트가 3배가 올랐어요.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죠. 나 돈은 아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좋은 거 알아요. 그럼 뭐예요? 계약 복비 낼 돈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몇십억이니까 뭐. 네, 그거에 0.4%면 그렇죠. 복비 낼 돈도 없는데 네. 그런 거 추천해보면 뭐예요? 근데 우리가 2030 세대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원룸 오피스텔이고 또 2030 세대는 이 스마트폰에 인터넷 모바일 환경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럼 프로테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2030 세대이기 때문에 또 원룸 오피스텔에 원룸에 거주한 경험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에 유리하고 소액으로 할 수 있고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부동산 상승장에 소외됐던 2030 세대가 정말 마지막 동아줄처럼 잡을 수 있는 게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빌라도 떠오르기 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빌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빌라도 많이 안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 같은 다주택자는 빌라를 살 수가 없어요. 아, 취득세가 13%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피스텔은 그런 규제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무주택자분들이 상담 오시면 똑같이 빌라 먼저 사셔라. 빌라는 지금 당신 무주택자만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빌라는 안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틈새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에게는 빌라를 그리고 뭐 1주택 이상자에게는 오피스텔을 권하신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세금 때문에. 그렇죠. 책에서 이제 선입견을 버려야 돈의 길목을 지킬 수 있다. 이 선입견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아파트가 다들 좋다고만 얘기를 하죠. 그쵸, 예. 보통 아파트가 황금성이 좋다. 시세 차익도 많이 난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오피스텔은 안 팔려. 라든가 안 올라. 라고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아파트가 더 안 팔려요. 그죠? 선입견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오피스텔이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건축비 감가가 많이 된다. 네, 그렇죠.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감가를 따지고도 저렴한 건지 산 건지. 그래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애초에 그 접근조차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많이 날려버릴 수가 있고 선입견을 깨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저점에서 물건을 잡고 전세 맞추기도 훨씬 수월하고 아주 지금 노다지죠 노다지. 네. 그러면 오피스텔이 과연 뭐가 되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른 뭐 투자에 비해서? 일단 가장 큰 게 취득세. 취득세.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사도 4.6% 고정이고요. 세금적인 면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상가처럼 사무실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 혜택적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데 지금은 또 혜택이라고 볼 게 많아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오피스텔이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서 빠지기도 하고요. 취득세 규제도 없고 법인이 사도 4.6%고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4.6% 취득세를 내는 거는 비주택 부동산밖에 없어요. 상가나 토지. 그런 것들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어요. 대출을 쓰면은 금리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그쵸, 그쵸. 전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건 주거용 상품만 가능하다는 거죠. 취득세 4.6%를 내면서 전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건 거의 오피스텔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다주택자의 뭔가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만약에 뭐 감세라든지 뭐 그 규제가 없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오피스텔 아니고 다른 거에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저 아무래도 저는 항상 갈아타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근데 그러니까 지난 오피스텔 상승장이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두 배가 올랐는데 그때는 취득세 규제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한 10% 정도 이제 차이가 났는데 그래도 50% 이상 가격이 저렴하다면 40%의 마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이기고도 저렴하다면 이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그렇지만 취득세 자체도 완화가 되면은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 완화됐다고 해서 떨어지는 아파트를 투자할 거냐 오르는 오피스텔을 투자할 거냐라고 보면은 오르는 자산에 대중들은 투자할 거라는 거죠. 이제 아파트 보면은 요즘에 역전세난 해가지고 뭐 역월세라는 말도 나왔고 이제 그런 뭐 매매가나 전세가의 다운이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럼?
오피스텔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네. 약간 좀 주춤한 건 있어요. 어, 전세가가? 네, 예. 예를 들어서 2억 2천 정도 하던 게 네. 2억 1천만 원. 조금. 근데 그거는 네. 뭐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네, 네. 저 같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전세 매물이 많아졌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오피스텔 전세 나오면은 거의 바로바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네, 네. 그럼 약간 좀 금리의 영향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피스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아까 제가 2억 2천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2억 2천에 거래돼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랑 똑같아요. 네. 바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영향이 더 이상 내려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도 그대로 가고 매매가도 네. 이제 거의 이제 바닥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매매가 똑같다고 하면은 네.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네. 이게 지금 전세가가 높은 거냐 네. 이 관점이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매매가 낮은 거냐 이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전세가가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네.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네. 만약에 매매가 낮은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전세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네. 매매가 한 번 더 껑충 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이 둘 방향성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네. 지금 현재 10년 동안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네. 전세고 네. 이게 매매가라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어요. 네. 전세는 그 금리가 낮고 그냥 계속 오르고 매매는 그대로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깡통이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매가가 올라버리고 네. 얘가 이제 쭉 간다면 네. 얘기가 좀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세가는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냐 네.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네. 공급이 가장 큽니다. 공급. 네. 주변에 새로운 신축 오피스텔 단지가 200세대라도 들어온다. 네, 네. 그러면 전세가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빌라는 그런 게 잘 없어요. 빌라는 네. 대규모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변에 신축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냥 투자한 건 아니고 네. 2, 3년 뒤에 그 오피스텔 공급량을 봤어요. 보셨군요. 네. 이거는 2006년도랑 똑같다. 두 배 오를 때랑.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보여져서 네. 이렇게 오피스텔이 전세에 밀려서 올라가든가 네네. 아니면 전세는 보합이고 네. 매매가에 의해서 그냥 올라가든가 할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네. 왔는데 네. 그 돈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리잔 탑 네. 너무 좋았어요 그거. 아 그런가요? 네. 그걸 보신 분들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작가님이 돈이 3천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투자하고 싶잖아요. 네. 돈을 놀리고 싶은 거야. 놀리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많이 오를 게 뭘까? 그리고 가장 그쵸. 좋은 게 뭘까? 그렇죠.부터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서울 강남 아파트가 좋은데 네. 좀 많이 올랐네. 네. 그럼 이제 아 그다음 뭐가 있을까? 분당라는 송파, 서초 보다가 아, 여기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역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서울 아파트라는 그 그릇에 담겨 있다가 네. 이게 차면은 그 밑으로 떨어지는 수도권. 거예요. 네. 수도권으로 떨어지고 수도권이 다 오르니까 네. 2019년도, 2020년도에 지방 광역시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유동성은 가장 좋고 안전한 데에서 가장 나쁜 데로 내려가요. 그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게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제가 마지막 상승장, 마지막 종합주의라고 했잖아요.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맞아요. 아, 네. 어쨌든 안 오른 건 맞고. 그래서 작년에는 미술품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미술품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부동산 규제도 심하고 하니까 그쵸. 보다 그것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서울 원룸 오피스텔까지 올 거다라고 봤던 거죠. 그럼 이제 오피스텔 뭐 이렇게 뭔가 틈새인 거 알겠고 남들이 네. 잘 하지 않는 투자라서 여기 기회가 있다는 그 말씀 잘 알겠어요. 네. 그럼 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오피스텔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 공급량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대체 어디에 있는 또 오피스텔을 골라야 되나요? 일단 저는 일단 네. 모든 아파트도 그렇지만 네. 서울이 네. 그 해답이 있다고 봐요. 서울에?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네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1인 가구의 자취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서울이에요. 직장도 직장인데 서울은 네네. 대학교도 많잖아요. 네.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하잖아요. 그쵸, 그쵸. 서울에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에 이렇게 들어오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 네, 수요들이. 그쵸,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데는 이제 원룸인데 그 오피스텔이 그래서 수요가 많다. 근데 1인 가구는 정말 매년 증가했어요. 1인 가구랑 오피스텔 그 매매 그래프랑 상관관계는 그렇게 없습니다. 놀랍게도 전세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네네.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대부분은 투자자예요. 오피스텔 사면 실거주하면서
하시는 네. 분들은 없어요. 결국 투자자가 움직여줘야지 돈이 돈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오르는 건데 네, 네. 그럴 만한 데가 이제 서울이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직주근접. 네. 직주근접하면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게 강남, 그쵸? 여의도, 서울시청 네. 이렇게 그쵸. 생각하잖아요. 거기를 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위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건가요? 그렇죠. 똑같아요. 노선도 따라서? 네, 똑같아요. 그래서 강남이 올랐어요. 네. 강남이 오르면 신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2호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2호선, 네. 제 이제 신림 인차인 분도 네. 강남 출퇴근하려고 신림역을 타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논리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럼 책에서 이제 임차인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임차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 공실이 없는 오피스텔이 좋은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공실이 없으려면 임차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임차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20, 30대 여성 직장인, 미혼 여성 직장인. 여자들이 대부분 한 80%,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선호도 높군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야 네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떻고, 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어디에 일하는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지 네. 또 투자에 유리하니까 우리가 모실 고객님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알면은 이게 뭐 내가 원룸에 투자할지,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지, 투룸 오피스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건가요? 그럼? 그런 거를 가지고 네. 오피스텔 단지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100세대예요. 네. 어떤 거는 500세대 네.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오피스텔이에요. 100세대는 아무래도 좀 치안이 좀 별로예요. 네. 500세대쯤 되면은 경비 아저씨도 항상 계시고 뭐 도어락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상권이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네. 올리브영. 네. 우리 남자들은 그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올리브영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또는 스타벅스. 근데 100세대 이런 데는 그런 게 입점을 안 한단 말이에요. 500세대 오피스텔에는 아예 지하에 네. 맛있는 맛집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다 디테일을 보면서 맛집까지도? 네. 오. 단지들까지도 고르는 거죠.